안녕하세요. 형님 옆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좀만 더. 네, 여기 사이. 누군데 가요? 사실 오늘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했는데 평소 말씀하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의혹을 규명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게 특검법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그리고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김 여사 관련한 인적 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이 요청하실 수 있을까요?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뵐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제반했는데 관련해서 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보다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못 봤습니다만. 대표님 오늘 아침에 구로구청장 사퇴 관련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혹시 당의 귀책 사유에 해당해서 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나중 문제니까요. 그건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건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부업처럼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죠? 특검만 다시 돌아오면 지난번에는 의혹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너무 먼 얘기 같은데요? 대통령하고 그때 앞두고 있는데 여사님 관련해서 발언하시는지 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하려 합니다. 아까 공개 발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께서는 좀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하시면서 당정 간 갈등이 나오는 현상을 우려하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좀 입장 있으십니까? 이걸 제가 분명히 해두죠. 중요한 건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고 옳은 정치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가 똘똘 뭉치고 화합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하는 것. 저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었죠. 당은 당연히 민심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호 규정에 필요한 절차 아까 나왔던 질문 같은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네,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